콜럼버스가 신세계를 항해하는 데에는 거의 세 달이 걸렸지만 이젠 25만 마일 거리에 있는 달까지 가는데 3일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날의 계산기보다도 더 파워가 약한 컴퓨터 같은 비교적 원시적인 기술을 사용했습니다. 짧은 기간의 연구 끝에 우린 다른 세상을 방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아폴로 10호의 우주비행사 진 서난이 그 주인공이죠. 달에 다가갔다고 생각하는 순간 어느새 우리는 달 표면에 착륙하고 있었고 엔진이 먼지를 휘젓기 시작했죠. 제 인생에서 가장 조용한 순간이었을 거예요. 모든 움직임이 정지했죠. 우리가 달 표면에 착륙해서 그곳을 둘러보니 온통 고요와 침묵뿐이더군요. 완전히 다른 세상에 있었던 것이죠. 태초 이후 인간의 발길이 한 번도 닿지 않았던 곳을 우리가 둘러보고 있었던 거죠. 토러스 리트로 표면에 닿았다. 써나는 다른 세상에 발을 내딛었던 12명의 인간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가 본 세상은 황량하고 공기도 없는 전혀 낯선 풍경을 하고 있었죠. 햇빛을 받고 서 있는데도 세상은 상상을 초월하는 암흑천지였어요. 그리고 그 암흑 한가운데 지구가 걸려있는 거예요. 햇빛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암흑천지인 모순된 지구의 모습이었죠. 비행사들은 지구의 6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중력과 싸워야 했습니다. 잘 되지 않나요? 그게 바로 자네가 할 일이잖아. 이제 됐어. 잭 슈미트에게 문제가 생겼어. 오, 시원아. 그러다가 결국 새로운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컴퓨터 자료를 보고서 이쪽에서 저쪽으로 이동하기 위해 걸어다닐 수는 없다는 걸 깨닫고는 깡충깡충 뛰었지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었어요. 동심으로 돌아가 언덕처럼 생긴 곳에서 깡충거리며 다녔어요. 초등학교 4, 5학년 때쯤 그렇게 놀았던 기억이 나네요. 하지만 여기선 사실 걷는 것이 아니었죠. 거의 타고 다닌 것 같아. 우주비행사들은 가장 오래된 암석들을 채집했습니다. 세상에. 45억 년이나 된 암석들이죠. 축구공만한 암석이 있어. 암석들은 이상하리만큼 건조합니다. 마치 지구의 암석을 집어서 수분이 다 증발할 때까지 가열한 것 같은 형태죠. 안전하게 달에 착륙한 써나는 이 가열한 암석들을 모든 감각을 다 동원해 조사합니다. 마치 총을 발사했을 때처럼 화약 같은 냄새가 난다는 생각이 언뜻 들더군요. 아주 친숙한 냄새였어요. 이 암석들의 성분을 분석해 과감한 이론을 유추해냅니다. 달이 지구에서 태어났다는 이론이죠. 과학자들은 45억 년 전에 화성 크기의 물체가 지구와 충돌해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발산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 충돌로 인해 70조 톤의 암석이 우주로 솟구쳐 올랐죠. 암석 조각들은 화산과 용암의 바다가 있는 뜨거운 위성들 속으로 융합되면서 사막처럼 건조한 바위가 된 것입니다. 결국 달은 격렬한 탄생의 흔적을 감춘 채 차갑게 식었습니다. 이봐! 온통 회색 천지인 세상에서 써나는 오렌지색 토양을 발견해냅니다. 내가 발로 흙을 휘저었어. 여길 봐. 여기서도 보여. 오렌지색 흙이야. 대단해. 써나는 거의 40억 년 전 용암이 있었다는 흔적을 보여주는 오렌지색 화산토를 가지고 돌아옵니다. 죽은 듯 고요한 이 세상도 열정적으로 탄생됐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증거죠. 1972년 12월 14일 진 써나는 달을 떠납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다른 세상을 방문한 사람입니다. 오늘날 미국의 도전이 내일의 인간의 운명을 결정할 것입니다. 그의 여행은 우리가 위성을 방문할 수 있는 기술과 용기를 지녔다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인간이 달에 착륙할 수 있는 기술을 지닌 지 이제 30년이 됐으니 다음엔 어떤 일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인지 상상해 보십시다. 토성은 지구보다 800배나 더 큰 거대한 공이며 거대한 고리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 고리는 위성의 무덤일 것입니다. 오래전에 파괴된 수백만 개의 파편들이 모여 형성된 것이죠. 고리로부터 70만 마일 떨어진 곳에 토성의 위성들 중 가장 큰 위성인 타이탄이 있습니다. 타이탄은 수마일에 걸쳐 계속되는 뿌연 안개에 휩싸여 있죠. 로스앤젤레스의 흐린 날보다 더 심합니다. 타이탄의 표면을 직접 볼 수는 없지만 적외선 촬영으로 볼 때 대기를 뚫고 들어가 본다면 지구와 비슷한 세상이 나올 것입니다. 지구에서 거의 10억 마일 떨어져 있는 이 위성은 흡사 고향처럼 느껴집니다. 태양계에서 가장 차가운 위성인 타이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타이탄엔 호수, 산, 그리고 바다가 있습니다. 타이탄은 지구의 모습과 비슷하지만 호수엔 영하 300도의 차가운 액화천연가스가 가득하죠. 너무나 차가워서 여러분의 피부는 곧바로 얼어붙게 됩니다. 하지만 우주복을 입는다면 중력이 지구의 7분의 1에 불과하기 때문에 마음껏 헤엄치면서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타이탄에서 수영을 하면 낮은 중력 때문에 돌고래처럼 물 밖으로 튀어오를 수가 있어서 아주 재미있을 겁니다. 지구에서 10억 마일 떨어져 있는 인화성 천연가스 호수에서 돌고래처럼 수영하는 모습은 어떨까요? 하지만 아직은 타이탄을 직접 관찰할 수가 없습니다. 타이탄을 기구로 탐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태양계의 다른 위성과는 달리 타이탄은 대기층이 두껍기 때문에 나는 것이 가능합니다. 대기층이 있다는 것은 타이탄은 기구를 타고 떠다닐 만한 하늘과 구름, 바람, 날씨와 공기가 있다는 걸 의미하죠. 사실 미 우주항공국에선 이미 기구를 제작했으며 비행기와 헬기까지 준비 중입니다. 50년 안에 다른 세계에서 날아다니는 기구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타이탄에서는 인간이 직접 날아다니는 것도 가능합니다. 타이탄은 공기층이 두껍고 중력이 낮기 때문에 인간들은 작은 날개만으로도 날아다닐 수 있습니다. 넓이 10피트의 날개 한 쌍을 달고 근육의 힘을 이용해 새처럼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95개 위성은 익스트림 스포츠라는 단어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줍니다. 10미터 아래로 내려간다. 1971년 모래구덩이에 발을 디딘 앨런 쇼를 끊어 목성의 궤도를 95개 위성은 익스트림 스포츠라는 단어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 줍니다. 10미터 아래로 내려간다. 1971년